마계의 문에 새로운 투숙객이 된 드럼은 오밤중에 신이 나서 벨의 자택 여기저기를 뛰어다닙니다. 하도 난리를 피고 돌아다니는 통에 란조가 시끄럽다고 드럼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오밤중에 란조까지 뛰어다니는 통에 더욱더 소란스러워진 마계의 문. 이때 오랜만에 장난을 치고 싶은 벨은 함정을 발동시켜서 두 사람을 저택 밖으로 내쫓아냅니다. 저택 밖으로 튕겨져 나간 두 사람. 폭신한 매트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더니 강력 끈끈이가 발라져 있는 매트였군요. 벨의 장난질임을 직감한 란조. 그리고 장난질에 성공했다고 오만방자하게 웃던 벨은 미끄러져서 같이 매트로 떨어집니다. 안 그래도 정신사 나왔는데 드럼까지 합류해서 더욱 시끄러운 통에 한나는 프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요. 바사라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바사라의 방을 소개해주는 한나. 현재 BC솔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겠죠. 바사라의 얘기가 나온 김에 벨과 바사라가 처음 만났을 때의 회상을 합니다. 오빠 이야기를 즐겁게 하는 한나를 보며 자신도 자신의 오빠인 팍스를 생각하는데요. 처음 전투복을 받았을 때의 회상이군요. 한편 소녀끼리의 즐거운 수다가 오가는 와중에 벨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녀 감성에 빠진 여자아이들을 놀래켜 주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투덜투덜 대면서 잘도 도와주고 있는 드럼과 란조. 먹여주고 재워주면 할 일을 해야지. 그리고 소녀들이 방심한 틈을 타 서프라이즈! 한나에게 제대로 먹혔네요. 그리고 힘이 다해 떨어진 드럼과 란조. 한심하게 쳐다보는 소녀들. 그리고 벨은 2층 난간에 매달려 곤욕을 치릅니다. 다음날 아침 벨의 자택에 도착했더니 커드라의 오빠인 팍스에게서 택배가 하나 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드럼, 란조, 벨, 커드라의 4인 배틀. 커드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팍스가 보낸 소포에는 새로운 베이인 타이달 판도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전기 엘리멘탈에 이어서 물의 엘리멘탈도 활성화가 되는군요. 타이달 판도라는 마치 파도치는 듯한 힘이 잠재된 베이라고 합니다. 전기 엘리멘탈은 충분히 모였으니 물의 엘리멘탈을 모으라고 하는 팍스. 그리고 경기장에선 사다리 타기로 대진표를 짜기로 했군요.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도착한 커드라. 커드라의 도착을 왠지 반기는 세 사람. 그리고 사다리 타기의 대진표는 드럼 대 란조. 벨과 커드라. 드럼은 란조와 붙은 게 불만입니다. 란조는 드럼이 서운해하는 게 서운합니다. 그리고 다시 붙게 됐다며 불타오르는 벨과 커드라. 일단 드럼과 란조의 배틀부터 시작이군요. 스타디움에 안착한 두 베이. 란조는 역시 시작하자마자 중앙에서 더블 윙 사이클론으로 드래곤을 날려보냅니다.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고 바로 라그나로크에게 돌진하는 드래곤. 굉장히 빠른 가속으로 토네이도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 단번에 더블 윙 사이클론을 깨부숩니다. 당황하는 란조에 이어 드럼이 바로 드래곤을 소환하는데요. 그리고 드래곤을 소환하자마자 속전속결로 공격하려고 하는 드럼과 올테면 와보라는 란조. 그래 오라니까 시계 한방 가자. 그대로 라그나로크를 들이받고 라그나로크는 일격에 버스트 되고 맙니다. 본인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버스트 당할 때마다 충격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짬밥 있는 란조를 속전속결로 빠르게 끝내버린 드럼에게 감탄하는 모두들. 그리고 카드라는 새롭게 바뀐 타이달 판도라를 선보입니다. 이게 뭐 속성을 배틀하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베이 4개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였어. 그냥 아예 다른 베이라고 봐야겠네. 라이트닝 판도라를 쓰다가 곧에 베이를 바꿔서 오자 당황하는 모두들. 하지만 벨은 또 뭐 새로운 베이라고 하니까 즐거워하네요. 이렇게 커드라와 벨의 배틀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뭐 물의 이펙트가 생기는군요. 스타디움에 안착한 타이달 판도라는 움직임이 마치 파도 치듯이 좌우로 디스크를 긁으면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새로 바뀐 만큼 판도라에게 적응하려는지 이번에는 카운팅을 하지 않고 싸우는 커드라인데요. 난타전을 거치며 새로운 베이에 대한 전략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난타전 중에 중앙에서 강한 충돌, 튕겨나는 두 베이, 그리고 동시에 오버피니시 됩니다. 그리고 역시 벨리알과 배틀을 하니까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물의 엘리멘탈. 벨리알이 엘리멘탈의 게이지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군요. 이번에 커드라는 포 카운팅을 하면 배틀이 끝날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러자 벨은 자신은 3 카운트 하면 배틀이 끝날 거라고 맞받아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허세 배틀이다. 뒤이어 시작되는 세컨드 배틀. 옆면을 보니까 아예 그냥 다른 베이야 그냥. 서로 중앙에서 공격을 회피하며 쿼드라가 원카운팅. 그러자 벨도 원카운팅을 합니다. 중앙에서 대치하는 두 베이, 쿼드라의 투카운팅. 그리고 벨도 역시 투카운팅을 합니다. 세기의 허세 대결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박스. 벨리아의 공격을 회피한 후 카운터로 벨리알의 공격을 시도하는 타이달 판도라. 멀찍이 날아간 벨리알은 오버피니시 되는가 싶더니 스타디움 외곽에 안착해서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쿼드라의 3카운팅. 벨은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당황해하며 3카운팅을 합니다. 3카운팅에 끝낸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건 벨이. 그렇게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돌진하다가 회피하며 빈틈을 내주게 되는 벨리알. 그렇게 벨리알의 딜을 잡고 쿼드라의 마지막 포카운팅이 선언됩니다. 물의 엘리멘탈이 최대치로 활성됐네요, 이제. 그리고 소환되는 판도라의 신수. 역시나 속성별로 모습이 변하는 게 맞군요. 그리고 피니시 기술을 발동하는 타이달 판도라. 질주할 때 이펙트가 마치 이제 파도가 치듯이 물의 베이다운 임팩트가 딱 지나가고 버스트 되면서 물에 잠긴 듯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타이달 판도라의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한 팍스도 만족한 표정을 짓네요.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당해서 분한 벨. 그리고 쿼드라는 네가 약한 게 아니라 내가 강했을 뿐이라는 말을 돌려줍니다. 그러며 자신의 헤드기어를 벗는데요. 쿼드라의 정체에 놀라는 모두들. 아니 이럴 수가. 변신소녀의 정체는 풀이었단 말인가?